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시장, 포항축도시장에는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시장 골목골목마다 살이 오른 대게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구니엔 제철을 맞은 대게가 한가득 담겼습니다. 싱싱한 대게를 사이에 두고 주인과 손님 사이에 벌어지는 신경전도 잠시. 금세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원래 제가 대게를 되게 좋아하는데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가까운 경주에서 있으니까 죽도시장도 유명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문어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1kg에 45,000원에서 50,000원. 이번 주말이 지나면 설 명절의 영향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곳 죽도시장에는 설 명절을 열흘 앞두고 일찌감치 싱싱하고 저렴한 제수용품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모처럼 장을 보러 나온 엄마도 아이들과 행복한 고민을 나눕니다. 주말이어서 오랜만에 시장 나왔는데요. 생선도 싱싱하고 맛있게 저녁 해먹고 점심에 먹고 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죽도시장 곳곳은 대게와 과메기, 전복 등 제철을 맞은 해산물을 맛보러 온 관광객과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휴일인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이 영하 2도에서 0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